아 진짜요? 전화할까요? 그거 안 뽑았대요. 핸드폰 같대요? 네? 네. 핸드폰. 와. 그 예정이 있지. 친구정이 있고. 안 되겠네요. 한마디 할게요 제가. 아 유니폼이 아주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현대랑 아까 끌려갔다 왔어요. 아 진짜? 형들이 인사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같이 있는 거 찍고 싶은데. 인사 오겠죠? 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저도 이기면 영상 나와요. 꼭 해줘요. 내가 최근에 두 개밖에 안 찍었어. 맨날 갖고 사네. 이거 진짜 깡패야. 쟤한테 안 맞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쟤가 진짜 깡패야. 때리면 맞아야 돼, 쟤는. 어때, 개길 건데. 쟤가 진짜 깡패야. 형인데 맞아야 돼. 이 맞아줄 사람 위에 별로 없잖아, 이제. 남바 3인데 맞잖아. 오늘 현진이한테 해준 말 없어요, 현진이한테. 우선 너 있어. 뭐라고 해? 저거 현진이도 많이 따야 되는 거 아니야? 16번이야? 좋은 번호로 가자. 좋은 번호. 좋은 번호. 좋아, 달번호 쓰이나 할까? 그니까, 이 번호 때문에 계약했네. 조명 때문에. 자, 행운. 오늘 모든 복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근데 현대 PD 분들이 현승이가 더 잘생겼어요. 어? 아닌데? 오케이. 누가 현진이야? 누가 현진이야? 맞아요, 맞아요. 에이. 누가 형이야? 네가 형이야? 원래 형이 더 잘생겼어. 쌍둥이 많이 봤어. 해줬죠. 울었어요? 네, 저 눈물 났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야, 너는 화이팅 하지 말고, 우리만. 재현이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뼈를 지났어요. 마음이 아파. 오늘 우리 팀 비밀병기. 안 떨려, 나? 많이 긴장해. 좋아, 자기 체면 좋아. 나 괜찮아. 안 떨려? 나 벌써 재밌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긴장을 설렘으로 바꾸시래.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합니다. 1세트 처음부터 시작도 좋았고 그래서 중간에 약간 흔들리긴 했었는데 잘 풀려가지고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2세트에 뭐가 좀 안 됐을까요? 재현이가 조금 어려웠던 거. 2세트에 제가 이제 수비되고 이런 거 유스바니한테 가는 거를 상대가 이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읽혔어요. 제가 분발해야 돼요. 형들이 뭐라고 안 해줬어요? 뭐 2세트 교체돼서 뭐 들어갔을 때? 아예 잘했다고.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그냥 이 정도면 잘했다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직업 원포인트 서브 준비하고 두 번째 스타팅 뭔가 좀 다르던가요? 야 긴장만 덜 됐어요 조금. 다른 건 똑같아. 이겨서 다행이. 길을 잘 챙겨줘서 재욱이 형한테 한마디 해볼까? 아 재욱이 형이 아 제가 말했어요. 재욱이 형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온다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니 재영이 그냥 너 하라고 계속. 마지막에 서비스 좋았잖아. 서비스도 3세트.
번 더 코너 때리라 했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상욱이 형이 서브 짧게 때리는 거 말이 좀 생각나가지고 연습 때 좀 했거든요. 연습 때 했던 거 시합 때 했는데 나온 거 같아요. 딱 정확히. 그래서 짜릿했어. 연습 때 했던 거 나온 거. 잘했습니다. 네? 이재영 할 거 다 했습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희열호 씨 만나고 올게요, 저는. 희열호 씨. 희열 아니야. 희열호야 아니야. 마지막에 팬들이 저기서 팬들이 다 손태훈 연호를 하던데. 역적에서 네. 일반인들. 아니 종호가 서브 너무 잘 쳐가지고 하이볼 상황이었고 수봉이한테 가는 건 거의 당연하다시피 생각했는데 그 전에 계속 수봉이 또 머리 사이로 줘가지고 아직 하고 있는데 그 지탄 코치님께서 코스를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저는 그냥 시키는 데만 있는데 돼가지고 지탄 코치님 덕분입니다 진짜. 뭐라고 했는데? 네?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 길게 때린 코스라고 걸리지 말고 모아서 딱 코스 잡으라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팬들이 손태훈 연호했을 때 어땠나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후로 손태훈이 다시 또 살아나길. 그 말 기억할게요. 네. 살아난다. 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형, 그 기회가 진짜 자주 잡는다? 형, 스텝 안 밟고 있었어. 아니, 때리고 싶었는데. 아, 하이브를 그렇게 좀. 하이브 어디 있어? 뭐 높게 됐었는데, 이거. 야, 진짜 때려. 그 이유를 안 주잖아, 재훈이 형이. 너 진짜 만나면 안 줘. 감사합니다, 형.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별로 안 나오는 기회. 내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요. 재훈이 형. 티 아니야? 애플요? 왔다 갔다 하나 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니, 재현한테 뭐라고 해준 말 없어요. 잘하라고. 응원해도 자기 들어간 게 하지 말라고. 오늘 유독 또 할머니나 이런 중요한 상황 때 유스가 아니고 정원 들었어요. 정원한테 왜 줬냐고요? 정원 잘해서. 저희 팀 에이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 다시 할 거야 나가자 그러면. 다시 하자. 오늘 잘해서 진짜 울 뻔했어요. 아, 5세트 계속 막 공격 와우 나오고 공철로 나오고 이러니까. 아니 오늘 우승이가 그런 거 반대해줘가지고 우리가 5세트까지 끌고 온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직 너무 보완해야 될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이긴 거를 만끽하고 오늘은. 또 내일부터 다시 준비해야지. 생각 없이 때린 거. 일단은 공이 올라오면 믿고 올려줬으니까 너무 잡 생각 안 하고 자신 있게 공 때리려고 했던 게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시브도 되게 잘못해놔가지고. 최대한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리시브랑 공격이랑 둘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신경 썼던 게 좀 잘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설마 왜 오늘 잘하죠? 천안에서만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경기장이 좀 저랑 잘 맞나 봐요. 일단 재현이가 있을 때도 제가 재현이한테 편하게 올려달라고 내가 책임지고 때리겠다 걸리면 내 범실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 주려고 했고요 감독님도 최대한 저한테 이제 공이 올라오면 자신있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좀 더 실행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김상빵 땡큐 괜찮아? 아 진짜 아 커피 진짜로 어? 나 코 막고 왔는데 진짜 아팠어요. 보이죠? 어, 다시 해줬네? 여기 있어요. 진짜로. 상욱이 형이 얼굴 막 확인해줬는데? 진짜 아팠어. 커피들. 액땜했다, 액땜. 그니까. 피 흘려서 이겼다, 피 흘려서. 그니까. 승희 형이 무슨 잘못된 손 질렀어요? 아니요.
제가 잡은 거 아니잖아요. 팀이 이겼잖아요. 팀은 이긴 게 좋죠. 저도 빨리 복귀해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잘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아까 그거 있었어요. 원래 공공연생이 배구를 잘합니다. 네. 우와. 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요? 왜요? 속이 너무 많이 실려. 오늘 잘했어요? 버스 어디지? 아, 잘했어. 가실래요? 버스는 저기 있다. 근데 뭔가 우리 공공이들이 아주 모두 잘한다 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루틴이 돼버린 거죠. 오늘 근데 어땠어요? 글자로 들어가서 지원 씨 좀 서서 얘기해볼까요? 그냥 긴장됐는데 네.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우진이랑 아 우진이랑? 아니 옆에 우진이가 있으면 든든해요. 확실히. 네. 그 약간 동기다 보니까 네. 서로 막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해서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리시브도 잘 못해줬어요. 근데 진짜 감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연습 때? 네. 뭔가 들어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며칠 동안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혼자 막 엄청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어요. 아, 어쨌든 힘들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뭐 다 같이 열심히 해줘서 이겼던 것 같고 다음 경기도 더 준비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50점만 오면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기려 하는 의지가 더 컸기 때문에 이긴 것 같습니다. 5세트 승률이 아마 리그에서 우리가 제일 높을걸요? 그런가요?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폭행 당했습니다. 오늘 동생들한테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했나요?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일단은 부상 없이 그냥 열심히 다 하기로 했고 남은 시즌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경기에 따라서 또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고 한 게 많거든요. 변수가 많아서 매 경기 다들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윤수만이 르브론 세레모니 따라 하시던데 5세트 얘기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유수반이가 하는데 지쳐 보이길래 제가 했습니다. 그거 꼭 제가 뒷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이 진짜 웃기게 하긴 했어요. 일부러. 아 그래? 웃으라고 좀. 아 웃으라고? 지쳐 보이길래. 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빵 터졌어요. 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빵 터졌다면 어떡해요. 웃기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맞네요. 죄송해요. 왜 네, 이렇게 터졌어. 왜? 아 수분이 거 맞았잖아요. 아. 자 바운드가 큽니다. 에서 본인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경신을 지금 아주 얼굴이 똑같은 이현진 선수예요. 이현진 상대팀의 김정호 받았습니다. 자, 첫장 밀었던 이현진.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기회 주셔가지고 그래도 코트 밝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뭐 어떤 형들이 계속 제 이름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막 말도 해주시고 막 들어가서도 형들이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래도 격려해 주셔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태승이랑 거의 처음으로 반대편 코트에서 뛰어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땠어요? 반대편에 있는데 현승이 그래도 좀 뛰어봤으니까 여유로운 저한테 막 장난치더라고요. 저는 막 애써 막 피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럼 윤나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오늘 잘했는데 아쉽게 져서 참 안타깝다, 현승아 미안하다.